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차절이 말이 맞아요. 누구도 들러리 서기 위해서 제안서를 올리지 않으니까요. 새 업체 모두 내일 모레 들어오라고 연락하세요. 네, 본부장님. 아, 그게 정말이에요, 경주씨? 내일 모레 3시까지 회사로 들어오세요. 회사 측과 최종 면담이 있습니다. 아, 예, 알았어요, 경주씨. 아유, 정말 고마워요. 아, 경주씨가 우리 집안 살렸네. 최종 심사는 남아있으니까요. 아, 그럼 수고하세요. 아, 경주씨, 경주씨, 어머, 벌써 끊었네? 어, 어머, 아버님, 아버님, 우리 제안서요. 최종심까지 올랐대요. 사실이냐? 네, 방금 경주씨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럼 우리한테 공사 떨어진 거야? 최종심 남아있대. 저, 내일 모레 3시까지 회사로 들어오래요, 아버님. 알았다. 그렇게 해야지. 아, 최종심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 재수없는 소리 말아. 거기까지 간 거 보면은 경주가 애를 많이 쓴 모양이다. 그러게요, 아버님. 아우, 고마워서 어쩌죠? 저, 아버님이 전화 걸어서 인사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내일 모레 회사 들어가 사면 되겠지. 아니, 아버지, 최종심이 남아있다잖아요. 그 최종심에 어느 업체가 올랐는지 그 던지지 알아볼 겸 경주씨 찾아가 보신 건 어떠세요? 네? 맞아요, 아버님. 아까는 회사에서 그런지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아,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니까 잠깐 만나서 인사도 할 겸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테리어 업체 내일 모레 3시부터 면담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저, 그리고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무슨 일이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따 보죠. 네. 한민혁입니다. 본부장님, 지 오방숙입니다. 네. 채원이가 몸이 좀 안 좋네. 그래요? 아침에 웬만했었는데. 많이 안 좋아요? 그냥 그 근처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세요. 아, 내가 알아서 해. 아, 저, 그리고요. 최종심에 어떤 업체가 올라왔는지 꼭 좀 알아갖고 오세요. 아셨죠? 알았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이거 경씨한테 드리세요. 이게 뭐냐? 저기 친정 어머님이 게장 담가주신 거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경주씨가 이거 잘 먹더라고요. 당신 이거 나먹이라고 장모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님보다 경주씨 입이 더 중요해. 아니, 백화점에서 선물이나 하나 사다 준 게 낫지. 아, 뭘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 사람 정 오가는 데는 먹는 게 최고야. 잘 생각했다, 애미야. 이리 줘라. 네, 아버님. 저, 집에 가져가자마자 냉장고에 넣으라 그러세요? 그래, 알았다. 채원아. 별일 아니라니까 언니는 왜 전화하고 그래. 하루 종일 병든 닭골 하고 있으면서 별일 아이가. 약은 먹었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가 델타 주고 싶은데 아버지 제사라 기차 시간이 있어갖고 얘. 제가 데리고 갈게요. 천아, 일어나. 여보세요? 경주냐? 나 진우 애비요. 무슨 일이세요?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네 생각이 나서 잠깐 볼 수 있을까 하고. 내일 모레 회사로 들어오시라는 말씀 전해 듣지 못하셨어요? 들었다 듣고 나온겨. 아, 네가 너무 고마워갖고 잠깐 얼굴 보고 인사나 할까 하고 들른겨. 아, 딴 뜻은 없어. 그저 고마워서 너한테 뭐 줄 것도 있고 하니까 잠시만 얼굴 좀 보자. 퇴근 시간이잖아. 어디신데요?